오늘은 창세기 2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살아온 가정이 진실로 화평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에 넘치는 가정이란 대단히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집중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면 인류 사회와 국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물론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마귀가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말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요 사이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쳐서 죽인다는 것, 이거 요 사이도 보기 드문 근친 살상을 첫 조상, 첫 가정에서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가정에 비통함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여러분, 그 가정이 여러분 생각에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친구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는 마귀가 집요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룬 가정이 여러분, 현대 사회에 내놓아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 되었냐 살펴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행동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지가 강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고, 사라는 굉장한 여성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이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착실한 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한 행동적이고 사라는 굉장히 얌전하고 착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에도 자식이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인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 자식 없는 것이 마음에 엉어리가 져가지고서 조카를 친자식처럼 데리고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얼마나 가정에 문제를 일으켰던지, 조카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평할 날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조카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래가지고서 바로왕 때문에 가정이 박살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라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고 가정이 박살이 나.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복구시켜 주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왔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러분, 사라에 대한 사랑이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사라를 볼 때마다 바로하게 살다가 내게 왔지, 그 감정이 느리고, 또 사라는 또 아브라함 볼 때 언제나 미안한 감정, 아브라함 살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로에게 시집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그 마음의 엉어리가 늘 살아있었죠.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또 조카가 자기를 길러준 자기의 삼촌이요, 아버지인 아브라함 종들과 싸워가지고 가정이 또 적집하니까 그래서 조카를 보내고 서로 이별하는 슬픔을 가졌죠. 거기에다가 아들이 없으니까 늘 아브라함이 앉아도 아들 서도 버들 하고 하니까 그 사라가 정 듣다 견디지 못하고 괴로우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서 아내를 주고, 그러니 또 하갈이 또 어린애기를 잉태하니까 또 목을 막 내빼고 막 이래가지고서 그냥 큰 소리하고
사라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가정이 그냥 풍파가 쉴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가 사라와 하갈과 늘 싸우고 가정이 적집하니 이스마엘을 놓고 난 다음에도 가정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사라가 이삭을 낳으니까 이젠 또 두 가정에서 자식 데리고 또 대결이 할 수 없이 나중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가 쫓는 비극이 생긴다.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의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기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은 믿음의 조상의 가정도 여러분 그 내력을 보면은 하루도 눈물 없이 지낸 날이 없었습니다. 그건 왜냐? 원수 마귀가 가장 가정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가정을 마귀가 들어와서 박살을 내는 겁니다. 바로 이삭의 가정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혈통의 가정이지만 이삭의 가정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적인 가정은 아니었었습니다. 그건 왜냐? 이삭은 성품이 굉장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는 현용을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려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효자치고는 이만한 효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굉장히 아버지께 효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 성격이 온유하고 굉장히 차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내로 맞아들인 리브가는 어떤 여성이냐? 요사이 여러분, 리브가가 태어났더라면 작고 흔들 여성입니다. 리브가의 성격이 얼마나 결단성이 있고 행동판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약대를 거느리고 우물가에 왔었을 때 그 처녀가 하는 것 보십시오. 물 좀 달라니까는 물만 마실 뿐 아니라 가만두세요, 약대들도 내가 다 마시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가서 막 물을 퍼가 약대를 막 물을 마신 그 보통 행동파 여성 아니고는 그 안 해요. 아주 수줍은 처녀가 물 좀 마시려면 이렇게 해서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굴이 새빨개서 그냥 물동이 들고 그냥 가버릴 건데 팔거지고 와서 그냥 막 물길러가 그 많은 약대 다 마시고 그러고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다음 보세요. 한 번 보지도 않은 신랑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중신아비가 하는 말이 내일 당장 처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래도 어떻게 했다지 키운 적 있는데 그렇게 보낼 수 있느냐, 좀 더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가 데리고 가게 하겠다. 그러나 처녀에게 한번 물어봐달라니까, 처녀에게 너 갈래 안 갈래? 너 당장 갈래요? 굉장한 결단이 있고 행동파입니다. 의지가 굳은 여자예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랑도 아직 보기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냥 중신아비 말만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보고 내일 떠나겠다 하는데, 그래 부모들이 키운 적이 있는데 좀 일주일이라도 좀 더 있다가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냥 갈 바에 뭐 가버리지 뭐 일주일 있으나 마나 뭐 무슨 소용이나 나 따라가겠어. 그러므로 이 리브가는 성격이 쾌활하고 활동적이고 행동파입니다. 이삭은 성격이 착실하고 충실하고 얌전하고 그 부부간에 그래 다 맞아야 그래 사는 것 같아. 둘이가 다 그러면 뭐 왈가다 해가지고서 천지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이삭의 가정을 보면은 이러므로 그 부인 리브가가 너무 활동적이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부인이 너무 활동적이라도 굉장히 가정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바로 부인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가정만 불행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아브라함의 가정도 불행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끝까지 싸우며 천당까지 갔습니다. 이삭의 가정도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가운데도 그것을 극복해가면서 믿음으로 천당까지 갔고, 야곱의 가정은 불행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왜냐하면 마누라를 너희를 그늘에서 한 집에 데리고 살았으니, 여러분 천사라도 한 집에 그래 부인 네 사람이 서로 인정있게 살 수가 있어요? 하루도 편안하지 않고 부인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부인 전쟁이. 그 부인 전쟁 가운데 살았으니 가정이라고 할 것이 없죠. 저는 완전히 아예 그냥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정이 완전히 적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정이란 것이 남남끼리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살려고 애를 쓰는데 크게 서로 성격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틀림도 있고 해서 서로 찌그덕찌그덕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마귀가 와서 집중적으로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면 개인의 신앙도 시험에 들게 하고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라도 가정이 유지가 되고 살아나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감사하고, 그저 이혼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싸우다가 같이 무덤에 들어갈 값에 이혼한다고는 말하지 말고 싸우며 나가십시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 그러십니까? 웃으며 나가면 그게 이상적으로 좋겠지만, 아브라함의 가정도 싸우며 나갔고 이삭의 야곱 가정도 싸우며 나가고 야곱의 가정도 싸우면서 나갔으니까 우리라고 별 도리 있나요? 싸우면 싸우는 거지.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가정을 파괴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나가야 돼. 자, 그럼 이삭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라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나이다 하니. 자,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얼마나 나이 많았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몇 살에 장가들었죠? 예? 40에. 그래서 아들을 몇 살에 놓았죠? 예? 성경 다 읽은 거 다 까먹으셨구나. 60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 에스가 몇 살에 장가들었죠? 예? 바로 전번 주일에 뵈봤는데 아이고 답답해라. 그 앞에 34절 26장 34절 한번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에스가 40세에 장가들었다 했죠? 60에 낳은 아들이 40에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면 이삭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이죠. 100살쯤 되니까 눈이 안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신유의 권능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늙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이삭이 나이 많아 그럴 때는 이삭이 벌써 100살이 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60에 낳은 아들이 40이 되어서 장가를 들었으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합니다. 요 사이 같이 돋보기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끼고 보면 보일 것인데 옛날에 돋보기도 없고 하니까 뭐 눈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마라들 에스를 불러 가로되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이삭은 에스를 사랑했다. 그건 왜냐, 이삭은 자기 성격이 아주 차분하고 얌전하고 편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에스는 이삭 아버지하고 성격이 영 다릅니다. 에스는 아주 활달하고 남성답고 큰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해서 짐승을 잡아와서 그것을 집에 메고 와가지고는 아버지 보는 앞에서 착착착착착 요리해가지고서 아버지 사냥한 거 잡으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성격과 정반대가 되는 성격을 좋아합니다. 그 어찌할 도리 없으면 자기 성격과 꼭 같으면 플러스 플러스끼리 밀어제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밀어제끼나 플러스 마이너스는 찰칵하는 것처럼 성격이 서로 다른 성격을 줍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얌전하고 차분하고 착실하고 애쉬는 성격이 활활하고 남성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애쉬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애쉬는 늘 사냥을 해서 아버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쉬는 누구를 닮았느냐? 애쉬는 엄마를 닮았어요. 리브가 그랬다고 결단력이 있고 활달하고 아주 남성다웠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닮았냐? 야곱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야곱은 차분하고 집에서 어머니 부엌에 불 때면 가서 같이 불 떼주고 그릇 씻어주고 그저 엄마 뒤에 치마 자르자고 졸졸졸 따라다니겠어. 그 엄마는 성격이 또 굉장히 괄괄하니까 괄괄한 맏아들은 좋아하지 않고 얌전한 둘째 아들이 좋다고 괄괄한 맏아들은 막 활달하고 그냥 남성답고 밤마다 아침만 먹으면 들에 뛰어나가서 저녁에 돼야 사냥에 돌아오고 이런 것보다는 엄마 바느질한 옆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엄마 이야기 듣고 엄마가 물 가져오너라 그러면 뛰어가서 또 물 떠오고 자 이게 좀 도와다오 그럼 와서 도와주고 밥 지는데 불 지펴주고 그 차분한 둘째 아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성격상으로 차분한 아버지는 활달한 에서를 사랑해. 또 활달한 어머니는 차분한 야곱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가정에 그만 편애가 딱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라면 끔찍하게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이라면 끔찍하게 사랑했다. 이래서 가정적인 비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조화를 해서 두 아들을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맏아들 끼고 돌고 엄마는 둘째 아들 끼고 돌았다. 편애라는 것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러면 형제들 간이라도 편애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 감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날 꼭 같이 사랑해야 돼요. 좀 더 말 잘 들으면 특별히 사랑하겠지만 그는 속으로 부모가 사랑해야지 겉으로 보이는데 사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도 그래요. 이 주의 종으로 있으면서도 우리 성도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실상 주의 종들도 특별히 귀한 주의 종이 있고 좀 덜 귀한 종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특별히 덩어리를 두들겨주고 악수하고 훌륭하다고 해놓으면 그만 딱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전부 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 목사 굉장히 차단 말을 하는데 내가 차지 아니할 도리가 없어요. 다 좋게는 할 수 없으니까 차는 게 낫다고. 차라리 찬 것이 한두 사람 특정인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말미암아 서로 마음속에 상처를 입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별 도리 없이 찬 것 같지만은 실제는 속은 따뜻합니다. 그러나 겉은 작전상 차게 노는 겁니다. 그 다 따뜻하게 놀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것은 아담도 그 가정의 제사장이고 아브라함도 그 가정의 제사장 이삭도 야곱도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저주하면 그 자식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보십시오. 노아가 셈, 함, 야벳을 축복하고 저주했는데 그 자손들이 그대로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삭이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아 눈도 안 보이고 기운이 쇠잔하니까 이제 죽을 때가 가왔으니까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을 상속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아버지가 축복해주면 그 축복은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그걸 집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의 아버지가 그 제사장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따라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재산 상속과 한 가지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여러분 성경에 말하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부모가 주야로 자식 잘 되라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의 축복은 자손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 축복받으려면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근데 부모에게 늘 가슴 쓰레기하고 아프게 하면 저놈의 자식, 지도 자식 놓고는 잘 되는가 보자. 이래 놓으면 막 그건 절단 강산이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잘해서 부모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게 하되 어머니보다 아버지 입에서 축복이 나와야 됩니다. 실상은 하나님은 제사장인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는데 보통 때는 별로 축복할 기분이 안 생기니까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사냥해서 아버지가 즐기는 아주 별미를 만들어서 맛있게 대접을 해서 그냥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먹고 마시고 난 다음 기분 좋을 때 그냥 한껏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축복이 가지 기분이 상하고 미운데 왜 축복이 가요? 사랑하면 오장육부를 다 뽑아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미움은 손톱 발톱도 안 줘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 외교 같은 것도 외교를 잘해서 서로 나라가 서로 사이가 좋아지면 무역이 잘 되고 외교가 잘 안 되어서 서로 오해가 들어오고 미워지면 그만 깎아쳐 버립니다. 인간 사회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랑과 미움의 문제, 이것이 언제나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뭉쳐지면 큰 일을 하게 되고 미움이 들어와서 분열을 시켜 놓으면 파탄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가 자기 맏아들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별미를 먹고 기분이 좋을 때야 사랑이 더 넘치기 때문에 더 축복을 해준다. 내가 전에 안 그랬습니까? 한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위장에서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얼굴을 보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살면은 남편의 사랑은 위장에서 나온다. 부인이 별미를 만들어주면 부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그냥 솜씨가 나빠가지고 입에 넣으면 아주 쓴 반찬에 쓴 음식에 태태태 하면 그 인물이 양귀비 같아도 딱 보기 싫다고 그냥. 인물이 무슨 소용이지? 가장 인물 좋은 것은 처음 결혼하기 전에 좀 좋고 한 1년쯤 살면 그만 덤덤해요. 살아갈수록 좋은 것은 마음이 이쁜 것이 살아갈수록 고마운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들 두고서 늘 말할 때 야, 인물 보고 장가가지 마라. 인물은 한 1년쯤 지나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른다. 그러나 마음이 이쁜 것은 지나갈수록 자꾸 좋아진다. 그러므로 마음이 이쁜 부인을 택하되 플러스 알파로 요리 잘하는 부인을 택해라.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바캉스를 간든지 캠프를 가든지 해서 요리 솜씨를 봐라. 내가 음식을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봐야지. 아무리 이뻐도 음식을 개죽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 박살난다. 박살나. 그냥 집에 들어오기도 싫고. 그러므로 애정이라는 것은 마음과 위장이 있습니다. 그것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이쁘고 위장이 만족하면 사랑이 넘쳐나요. 그게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인은 별로 많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미인이 못됐다고 해서 탄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름다운 것은 내가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다고요. 사람이 살아보면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굴의 아름다움은 그 얼마 있지 않냐고 똑같이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답고 음식 잘 만드는 부인과 며느리를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삭도 아들 보고 별미를 만들어서 날 먹여서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께도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별미를 들고 나갔어요. 별미를. 하나님도 인격자이신데 밤낮 빈손으로 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인격자인데 뭐 섭섭하지.
그러나 하나님께 나갈 때 방실방실 웃으면서 별미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서 아버지 별미 가져왔어요. 아이 뭘 생활이 어려운데 뭘 그런 거 좀 가져오노. 그래도 아이 그래도 어떻게 빈손 들고 아버지께 옵니까. 하나님도 꼭 우리 친시아버지 친정아버지와 한가지라고요. 그 별미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뭐 그거 먹어 마십니까 받아 마십니까. 그러나 기분이 좋으시다고요. 그래서 또 왜 왔노. 우리 아들 병 좀 고쳐주세요. 아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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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지어다. 이 별미라는 것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별미인 소원 예물이나 감사 예물을 반드시 내 마음 정성껏 다 해서 하나님 이 별미입니다. 이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별미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즐겁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열린다고요. 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마음과 한 가지라고 해요. 인격자이니까. 밤낮 빈손 들고 와가지고서 고함이나 꽥꽥 지르고 그러면 하나님도 귀찮아하신다. 그래서 이삭은 마라들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난 다음 한껏 축복해 주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자 이것이 벌써 편애 아닙니까? 마다들만 부르지 말고 둘째도 불러가지고서 야 마지야 너는 마지니까 내가 축복을 배로 주고 너는 둘째니까 형보다 좀 적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 둘이 다 축복받으러 오너라. 이랬으면 형제간에 오해가 안 들어오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동생 이삭 야곱은 싹 떼버리고 S만 불러다가 내가 한껏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래 놓으니 이제 동생이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들은 게 아니라 그 방 안에 아버지하고 누가 같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앉아 있어서 어머니가 들었다고. 어머니가 듣고 뭐 어째고 어째 내 사랑하는 내 둘째 아들 그런 제껴버리고 맏아들만 이것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그러므로 부인은 만년 뭐라고요? 남입니다. 만년 남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내가 하는 말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살인을 해가지고서 그 시체를 담치는데 시골에 담치지 않아요? 담 속에 집어넣어서 담을 쳐버렸어요. 그러니 경찰에서 아무리 찾아도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천만에 담치는데 담 속에 넣어버리고 담을 친 줄 누가 알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그들어서 했거든. 그런데 하루는 여름철에 턱 사랑에 누웠는데 비가 자꾸 오니까 그 시골에는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꼭 간장 같아요. 벌은 간장같이 이렇게 거품이 부글부글 하면서 처마 밑에 떨어지시니까 그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옆에서 반오지라고 했는데 허허허허 웃더니만 아이고 옛날 그때 그 녀석 나하고 싸움을 해서 내가 때려버리니까 꼭 저 간장 거품 같은 저런 피를 토하고 죽대. 그래 이웃 볼까 싶어서 내가 담장에 넣어서 담을 쳐버렸지. 그러니까 아들이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아버지를 막 어지고 아버지 나오라. 아버님 아버지 그 남 듣는데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아 누가 남이냐 너 엄마인데. 아이고 답답해라. 엄마는 평생 남이에요 아버지. 아버지와 나는 피가 통했지만은 엄마는 남이라고요. 그 남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에이 이놈아 너 엄마가 어떻게 남이냐.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 대판 부부 싸움이 생겼습니다. 막 남편은 아내하고 죽이네 살냐고 대판 싸움이 생기는 부인이 밖으로 나와서 고함을 치는 말이 여보소 독립싸움에 들으라. 이 사람이 이웃 사람 죽여가지고 담 속에 파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담을 헐어보니까 죽은 시체가 나와요. 그래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는 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참 부부가 되지, 법적으로 맺은 부부는 언제나 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삭이 남이 듣는 데서 이야기를 해버렸다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 남이 듣는 데서 해버렸다고 그 부인이 딱 들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을 어렵고 들러 나가며 리브가가 나가십니다. 나가서 그 아들 야곱에게 일레 가로되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 보십시오. 아버지는 어머니도 자기 마음 같을 줄 알았는데 불리는 생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맏아들이 사냥하러 가자 말자 어머니가 나와서 둘째 아들 에스 야곱을 불렀어. 야곱아 너 아버지가 여차이 형에게 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형이 축복받는 걸 허락할 수 없다. 네가 말해야 된다. 또 행동파 여인이니 얼마나 활발합니까? 나오자 말자 이건 안 된다. 너 아버지 이걸 들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내 시킨 대로 하라. 이게 보시오.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 적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라. 아버지 말 듣지 마라. 이 경우에는 내 말 들어라. 와 무서운 여자입니다. 나는 옛날에 리브가가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내가 자세히 보니까 아유 겁나요 겁나. 아유 겁난 여자보다 무서운 사람 이 세상에 없어. 남자는 겁나면 멱살 잡고 싸우지만은 겁난 여자는 멱살 붙고 싸우지도 못하고 아예 겁난다고. 그러니 뭐 단호합니다. 내 명령 들어.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겠다. 아 별미야 부인이 잘 만들지 아들보다. 그렇지 않아요? 한평생 살았으니 부인이 남편 뭘 좋아하는가 그야 환하지. 그러니까 너 형이 별미 만든 것보다는 내가 별미를 잘 만든다. 그러니 아직껏 뭐 사냥할 것 있나 집에 있는 염소떼에서 염소 한 놈 잡아오너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주 입에 착 들어붙는 별미를 만들겠다.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보십시오. 이 리브가가 얼마나 괄괄하고 결단성이 강하고 행동파 여성입니까? 이거 뭐 두 말할 거 없습니다. 네가 염소 떼 잡아놔라. 내가 요리해가 내 줄 테니 네가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네가 아버지께 먼저 축복 받아라. 자 여기에서 이제 가정에 큰 불씨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보십시오.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스는 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빼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 보라는 요 조심스럽거든. 어머니는 막 별미 만들어 줄 테니 가지고 가서만 내가 에스입니다 고 들어가서 막 복을 받으라 그런데 아유 어머니 형은 털이 부슬부슬하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그놈의 들로 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들킨 날이면 복은 커녕 아버지께 화를 입어가지고 저주를 받고 나면 내 인생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보십시오. 그 어머니 성격 참 귀하래요.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아직은 뭐 내야 다 살았는데 뭐 저주 받아도 괜찮다. 너 저주는 내가 가로챘다. 그러니 뭐 참 그 이 어머니 얼마나 괄괄하고 결단이 강한 여자인지 몰라요. 그러니 이삭이 고생 많이 했겠어. 이 여자 데리고 산다고.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봐십시오. 아버지하고 이놈도 하지 마라.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이 뭐 아들 보고 막 욱박 지르니까 뭐 이 아들이 뭐 움직을 못합니다. 엄마 앞에 뭐 움직 못해요. 그래서 별 도리 없이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교활하게 거짓말을 해서 축복이 됩니까? 실수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그 축복을 받기 원한 마음은 좋지만 사기를 제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이야기 들었어요. 두렁놈이 밤새도록 도둑질하고 난 다음 십일조를 떼가지고서 하나님 성전에 턱 던지면서 주여 십일조 다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뭐 도둑한 십일조 떼고 난 다음에 복을 달라고 하면 계속 도둑질 잘해달란 말 아닙니까? 전에 우리 오랄 로버트 목사님 병원 잘 떼라고 축복기도 해달라 했기에 여러분 다 우셨지요. 그 왜냐 병원 잘 떼라고 축복해달라는 것은 환자 많이 생기라 그 말이거든. 그의 한 머리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면서 또 병원 세워가 병원 잘 때라고 축복해달라고 하면 환자 많이 생기라 하고 그 참 모순이 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수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이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보십시오. 어머니에게 못 보이면 박살 난다고. 어머니에게 못 보이면 뭐 어머니가 맏아들 옷도 가지고 있고 둘째 아들도 가지고 있는데 막 맏아들 냄새가 푹푹 나는 말이야. 그 옷을 탁 내가지고서 둘째 아들에게 딱 입히는데 뭐 어떻게 하노? 사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진짜 받으려면 어머니에게 잘 보여야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지. 어머니에게 못 보여놓고 아버지에게만 직접 통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직접 한두 번은 통할까 몰라도 그 다음부터 안 통해요. 한두 번 아버지에게 직접 통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꼬집혀가지고서 성한 데가 없게 되고 만다고. 그러므로 반드시 자식이 애비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어머니 통해야 돼. 어머니. 어머니하고 잘 사이가 좋아서 어머니가 가서 여보 예 축복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나 어머니하고 딱 밑벼놓으면 어머니가 딱 가로치고 안 돼요. 애 버리려고 야단이. 이미 그러죠. 성격도 나쁜데 안 돼. 얘는 안 돼요. 이런 아버지가 한두 번 어머니 몰래 숨어가지고서 애에게 뭘 도와주다가도 계속 할 수가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맏아들 에스가 어머니하고 지금 실험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점령하냐. 어머니하고 실험했는데 아예 낭패를 따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게 젊은이들이 계시면 아버지에게 상속 많이 받으려고 하던 어머니에게 잘 보이십시오. 어머니가 들어가서 살살살살살 이렇게 만져줘야 되지. 그냥 아버지 직접 통한다고 해봤자 별 도리가 없어. 난 그래서 우리 애들 보는 걸 말합니다. 왜? 애들 도와주려고 하다가 잘못하여 집에 애들 엄마하고 나하고 속상해 놓으면 아 집에 들어오면 집이 지옥보라는 조금 덜 뜨겁더라도 괴로운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애들 보느라 합니다. 너 어머니에게 허락받고 오느라. 어머니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어머니에게 허락받아 오느라. 그러면 어떤 역을 합니다. 이 집의 주인이 아버지요 어머니요. 아 주인은 내다. 결정은 내가 하지만 그러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머니하고 이야기해서 내게 오면은 그 다음 그것은 내가 가부를 결정해서 해주지만은 어머니를 통하지고 너 내게 직접 오면 너 나하고 어머니하고 싸움 붙이는 건 아니야. 나 싸움하기 싫다. 젊을 때는 싸움 많이 했지만 이제는 싫다. 이제는 젊을 때는 그래도 오기가 있고 용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용기도 없고 오기도 없고 이제는 싸우는 건 딱 질색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나에게 직접 오지 마라. 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는데 아이 어머니가 이제는 둘째 아들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수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이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으니 아버지가 냄새 맡아보니까 맏아들 냄새거든. 여러분 애들 가까이 있으면 냄새가 달라요. 나도 우리 애들 냄새 알아요. 왜 애들 난 놓으면 늘 내가 요 사이도 큰 놈들이고 적은 놈들이고 내 집에 가면 내가 끼어앉거든요. 큰 놈도 아하 우도 여도 그것을 내가 끼어앉고 둘째 놈도 끼어앉고 셋째 놈도 끼어앉고 하는데 냄새가 다르다고. 맡아보면 큰 놈 냄새 다르고 둘째 놈 냄새 다르고 셋째 놈 냄새가 달라요. 근데 눈 감고 냄새 맡아도 살짝 들어도 누군지 안다고요.
희한하게 그 이복에 이 몸에 빼인 냄새가 난다고. 그런데 그 몸에 빼인 형의 냄새가 잔뜩 빼인 옷을 동생이 입히니까 아버지가 냄새 맡아보면 그건 동생 냄새가 난다. 동생이 형의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하는 거 보십시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몄습니다. 어머니가 그 바느질 또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 염소 가죽을 싹싹싹싹싹 빼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딱 손을 맞춰가지고 싹 이렇게 딱 꾸며 요 사이 장갑 같이 그 손도 이렇게 장갑 같이 염소 가죽이 그리고 목에도 노출된 얘기도 염소 가죽으로 싹 목을 싹 돌려서 싹 이렇게 굽혀. 아, 그러니 이제 아버지가 뭐 냄새 맡아도 맏아들 냄새지 눈은 어두우니까 손을 만져봐도 털이 북슬북슬하지. 아, 그럼 목소리 듣고 할 거 아니야. 천만에요. 여러분 형제간이 이 에스와 야곱은 둘이가 목소리가 얼마나 똑같았던지 아버지가 목소리만 듣고는 분별하지 못할 정도. 여러분 조용기 목사 목소리하고 조용목 목사 목소리하고 눈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아내는가? 나도 몰라요. 내가 하루 오니까 아따 테이프 레코드에서 무슨 누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난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꼭 내 목소리라 그래서 내가 저 설교 안 했는데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용목 목사 목소리라. 나도 우리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내하고 조용목 목사 목소리를 내가 분별을 못해요. 눈 감고 있으면 똑같은 목소리 같아. 눈 뜨면 틀려도. 그렇지요? 여러분도 들으면 그럴 겁니다. 눈을 뜨고 보면 나는 이마가 벗어지고 우리 동생은 이마가 싹 내려왔지만은 목소리는 똑같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둘이가 목소리가 하도 똑같기 때문에 목소리 듣고는 긴지 아닌지 아버지가 분별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담대하게 그냥 형의 옷을 입히고 형의 틀을 만들어서 꾸미게 하고 난 다음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마음이 차분하고 나약해서 절대로 이 일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성격이 강하고 결단력이 있고 행동파라 어머니에게 막 밀려가지고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되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말아들 에스로소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은 이유가 목소리가 같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눈으로 안 보고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담대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요 말에 아버지가 의심이 딱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는 신앙이 없어요. 야곱은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도 받으려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 명분도 빼앗고 했는데 형은 신앙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겠다 이런 소리 할 줄 몰라요. 그냥 가서 어떻게 빨리 잡았노? 뭐 갔다가 뭐 만나니까 잡았죠. 까짓건 뭐 이렇게 하지. 뭐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한다고 안 하는데 야 이 녀석이 어떻게 달라졌노? 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요거 혹시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났다고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요 말에 이삭이 의심이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스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그 말만 안 했으면 그대로 통과될 건데 절대로 말하더라도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짐승을 순적히 잡아야 되겠나. 아 요거 혹시 야곱 아닌가. 둘이 목소리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리 오너라 내가 한번 알아보자 너 한번 만져보자 이렇게 아버지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참 기가 막힐 노래 아닙니까? 음성도 둘이가 같기는 같지만 조금은 틀리지요. 그러니 음성은 꼭 형제간 중에 야곱 음성같이 담기엔 달라는데 손을 만져보니 틀이 부슬부슬한 거 보니 영어는 마다달 손이구나. 그 음성뿐 아닙니다. 음성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아까 한 말솜씨가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하신 나이다. 요 말솜씨, 요 음성은 야곱이 늘 쓰는 말인데 실제 만져보니까 이 에서라 하하 이제 아들도 이제는 맏아들도 회개를 해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 잘 믿고 올바른 사람 되려고 동생과 같은 언어를 배웠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틀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래 가까이 가서 또 아버지께 입을 맞추었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아버지가 단단히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음성이 이상하니까 어디 한번 보자. 손도 만져보고 그 다음 먹고 축복하기 전에 옷 냄새도 맡아봤다. 어머니가 벌써 미리 다 알거든. 틀림없이 너 아버지가 옷 냄새 맡을 거다. 그래서 맏아들 옷을 딱 입혀. 그 아버지가 또 옷 냄새를 맡으면 그것도 또 맏아들이야. 그래서 이제는 그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뭐 완전히 속았지. 여러분 그 리브가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 소원은 좋은데 그러나 사기를 쳐서까지 축복을 받으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기는 주었습니다. 그건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미리 잉태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세워서 축복했다고 하나님 뜻을 밝혔고 그리고 비록 이 사람들이 사기를 쳤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제사장인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모르고 축복했으니까 이삭이 잡아 누구를 축복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서 그 아들들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야곱에 대해서 예언하고 에서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아버지가 예언한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사기를 쳤으나 예언한 축복은 받았습니다만 사기친 대가는 지불해야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사기를 쳐서 축복을 빼앗은 결과로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복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기를 치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축복.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집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농산물을 다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음녀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이슬과 비를 다 주고 곡식을 다 이 아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는 모든 형제들이 다 이 사람에게 굴복을 하고 야곱을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겠다. 이미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뭐 놀랍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느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리고 또 어머니에게 잘못 보여가지고서 그만 아버지의 장자의 받는 축복을 어머니의 괴에게 이어서 동생이 바랍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말았었으며 에서의 나라 에돔은 지상에서 사라졌지만 야곱 즉 이스라엘의 나라는 수천대로 건너서 몇몇이 지금까지도 중동에 우뚝히 서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서로 분쟁을 할 만한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일촉즉발입니다. 조금 했다가 잡힌 날이면 벼락이 났을 것인데, 그래서 에서가 와서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말아들 에서로소이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누우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축복을 둘이 똑같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이란 상속인데 똑같은 상속을 형제간에 똑같이 줄 수 없잖아요. 논이 열마직인데 너도 열마직이 가져라, 너도 열마직이 가져라, 그런 못하잖아요. 형에게 뭐 일곱 마지기를 주고 동생에게 세 마지기를 주든지, 이것이 똑같이 주지 못해요. 입술로 하는 축복도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은 똑같이 주었는데 자식들에게 똑같이는 못 줘요. 그러므로 벌써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줄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너무했지. 그래, 맏아들만 다 축복을 주고 야곱은 축복 줄 건 하나도 안 남겨놓았다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 벌써 불행한 가정이라, 아버지는 아들 에서만 사랑하고 야곱은 안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에 대해서는 요만한 동정도 애정도 없었다고요. 아버지가 어지간했으면 그래 동생 야곱도 좀 남겨놓자, 그래서 축복할 때 에서인 줄 알고서 야곱을 축복할 때라도 좀 남겨놔야 될 것인데 하나도 안 남겨놓았어요. 뭐 모든 곡식을 다 아들에게 다 주고 정권을 그 아들에게 다 줘버리고 그 다음엔 전부 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버지도 좀 너무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굉장히 편벽된 가정으로, 이 가정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에스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승대국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복을 빼앗아가 버렸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에스가 가로되 그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야곱이라는 것은 사기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곱은 그래도 아무리 성격이 이렇게 교활해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로부터 넘쳐오는 축복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 주고 이삭이 또 축복 주는 자가 대를 잇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가상이 느꼈습니다. 야곱의 그 교활한 성격, 사기 있는 성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위를 존경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존중이 내었습니다. 에서는 그걸 아주 무시해버렸습니다.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 팥죽 안 그렇고 배만 부르면 장자의 명문 까짓 것 뭐냐? 하나님은 장자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십니다. 근데 장자의 명문 그거 뭐냐? 팥죽 한 그릇이면 그뿐이다. 이런 정도로 장자의 명분을 이미 등한히 넣고 팔아먹었기 때문에 벌써 장자가 받는 축복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불완전하고 이삭도 대단히 불완전하고 야곱도 불완전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을 향해서 늘 나아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냐, 그것을 보시는 것인데, 이제야 와서 복받을 때만 와서 복만 받겠다고 방승대국을 해도 이젠 줄 것 다 줘버렸습니다. 이젠 없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 줘버렸는데 내가 너희 줄 게 없다.
아버지도 너무했지. 에스가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는 아주 아버지가 궁지에 몰려서 이제는 축복을 주는데 이거는 참 어려운 축복입니다. 너희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이것은 너 농사는 다 지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는 농사 짓는 것은 전부 야곱에게 다 주었으니 농사 지어서 축복받는 것은 너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제는 뭘 믿어야 하냐? 칼을 믿고 그는 이제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웃에 가서 그냥 전쟁해 가지고서 그냥 그 이웃에 뭐한 게 빼앗아서 와가지고 먹고 사는 준 강도죠. 탈취해서 먹고 산다. 전쟁을 해서는 먹고 산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리고 끝까지 너 아우의 밑에서 속국이 될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맹렬을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리고 때가 오면은 이제는 아우의 속국에서 벗어나리라.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이 에돔이란 나라는 산지에 있어서 늘 전쟁으로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열왕의 지배하에 있어서 그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수르나 바빌론의 강한 외적에 짓밟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만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이 얼마나 여기에 아주 놀라운지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이제 원한이 사무쳤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면은 반드시 마음속에 원한이 들어옵니다. 절대로 자식들에게 편애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나기를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셨으니 또 아버지는 지독히 사랑했어요. 이 에스가 그 아버지를 내가 슬픽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뜨는 그날에는 내가 동생 죽여버린다. 근데 가만히 앉는다. 마음에 원한을 품었었습니다. 말하들 에스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자 어머니는 또 이 말을 들었거든. 어머니 듣는데 앞에서 말했으니까 아버지만 세상을 떼봐라. 내 이놈의 자식 내가 가만 둘까 보냐. 당장 한 칼에 해치워버리겠다. 어머니가 그걸 듣고 그냥 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자 외아지 집으로 가거라. 우리 오라버니 라반인 내 친정 외아지 집으로 너 도망쳐라.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있으라. 자기 생각에는 형의 노가 어머니 생각에는 몇 날이 있으면 풀릴 줄 알았는데 형의 노는 장장 20여 년이 걸려도 그 노가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여긴 말하니까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니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자, 이 뭐 리브가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너 이제 위험하니까 내 친정에 가 있다가 또 노가 풀리면 또 내가 너 불러서 또 데려올 테니까 막 이 집안은 리브가 집안입니다. 리브가 판 다 치는 겁니다. 그러나 리브가 뜻대로 안 됐지요. 리브가가 그 아들과 함께 공모해서 그 남편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대가의 벌을 받았었습니다. 그 아들이 리브가를 떠나서 울며 외아지 집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그 아들을 다시는 리브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리브가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뜨고 말았었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도 오래오래 살았지만은 야곱이 아마 약 180까지 살았지. 그러나 리브가는 얼마 있지 않다가 세상을 뜨고 목매도 잊지 못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 친정에 보내놓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사기를 쳐서 아들을 복받게 하고 그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했으니까. 남편이 알고 저주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 네게로 돌리마.
네가 하나님께 내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할 것인데 왜 인간적으로 그런 사기를 치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했다면 너무 안 됐지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일찍이 세상을 떠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식구들을 못 본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곧 그 말아들 분노가 풀리고 둘째 아들 데려올 줄 알았는데 못 그랬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이제는 이제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야 아들을 고향 산천 멀리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가 죽이려고 하니까 내 야곱을 보내야죠. 이 말은 또 할 수가 없거든. 없으니까 또 어머니가 또 아주 전형적인 여성들의 지혜로운 그 말을 남편에게 합니다. 여보, 왜? 아이고, 여기 있으면 저 이방인 헷족속의 딸들하고 이 야곱이 결혼할 것 아닙니까? 나는 막 아예 그냥 이방인의 딸들 맨으로 들어오면 난 죽어. 나는 죽어. 나는 그 꼴 못 봐. 절대로 그 꼴 못 봐. 그러니 이 헷족속 이 이방인의 딸들과 연애하기 전에 빨리 이 아들을 내 친정으로 보내가지고서 내 오라버니 딸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얻어가지고서 집에 데려오면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잘 살겠어. 여보 허락해줘. 야곱이 또 그래 야곱아 오너라. 그 다음 장에 나와요. 너 이곳에 있는 딸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러므로 너희 외갓집에 가서 너 외 이종 사촌 처녀들을 만나가지고서 거기서 결혼해서 와야 돼. 벌써 자기 마누라에게 다 조종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는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말을 턱 했다고. 요 사이에도 그런 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이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들하고 열심히 이야기해서 다 동의해놓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자기 오면 그 이튿날 다른 소리 해요. 저녁에 가서 부인에게 이야기하면 부인이 전부 다 이 나사를 새로 좋아가지고서 그 이튿날 오면 영 다른 소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결정하려면 부부간에 같이 앉혀놓고 결정을 해야 된다. 남편만 때려놓고 결정을 하면 돼. 옛날에는 남편들이 힘이 세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남편들하고만 말해놓으면 다 되는데 요사이 남편들이 얼마나 약해졌던지 남편들이 그냥 집에 가가지고 저 부인하고 이혼하고 부인이 놓고 엄마 자기도 놓고 해버려요. 그 요사이는 그러므로 반드시 미국에는 중역들 그 저 모집할 때도 부인도 같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보고 부인도 보고 그래 중역으로 모집한다. 그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역자 모집할 때 우리 부부간에 같은 교역자 쓰지 않지 않습니까? 남편이 교역자면 부인은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보다 부인이 교역자면 남편은 다른 데로 교역자. 왜냐? 부부간이 다 같이 교역자면 둘이가 합쳐서 딱 이야기를 맺히면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 이래서 결국 이 이삭의 가정은 큰 풍파를 겪었고 또 큰 풍파를 심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이삭의 가정에는 풍파가 그치지 않은 것은 맏아들과 둘째 아들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원한이 그 마음속에 사무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족상인 아브라함의 가정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삭의 가정도 이처럼 갈등 속에 지냈습니다. 이러므로 한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갈등이 있게 마련이죠.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다르고 자식들이 성격이 다르고 편애를 하게 되고 이래서 갈등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갈등을 우리가 좋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늘 마귀를 쫓아내고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도와주는 사랑하려는 그런 애씀을 통해서 이 가정이 점점 성숙해 나가는 것이지 그대로 그냥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렸는데 즉각 꿀이 그냥 콸콸 흐르는 이런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러분 진실한 인간의 행복이란 어디 있느냐? 진실한 인간의 행복이란 여러분이 예수와 만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거기에서 오는
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상에 가정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노래는 많이 하지만은 실제는 보면은 하나님 없는 가정에 행복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없는 가정은 남편도 아내 속이고 아내도 남편 속이고 편애하고 서로 분열되고 그 갈등 가운데서 이렇게 응성하게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행복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도와줘. 아내도 남편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도와줘.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이 사랑으로서 뭉쳐지기 전에는 절대로 좋은 집을 지었다고 행복하지 아니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행복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을 몇 대씩 가든 굴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절대로 천만에요. 그런 것 가지고서 가정의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사랑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늘나라의 향기를 맡고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해하고 동정하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시니 참 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큰 행복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정에 가시도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풍파만은 세상보라는 가정이 그래도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가정은 그 자체가 행복한 같지만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영원히 완전한 가정으로 갑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신 천당에 올라가면 그때는 우리는 참으로 영원한 행복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진실한 행복을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